요시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즈키와 머플러일 것입니다. 스즈키와 요시무라의 관계는 자동차에 빗대어 보면 메르세데스와 AMG와 같은 관계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별도의 회사로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요시무라는 스즈키에 속한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즈키뿐만 아니라 메이커 불문 다양한 모델에 사용되는 튜닝 부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지요. 요시무라에서 만든 바이크들, 제목 낚시가 아닙니다. 요시무라와 스즈키는 오랜 기간 함께 해왔습니다. 굵직한 중요한 프로젝트는 항상 함께하는 사이였고 그래왔기 때문인지 다른 튜닝 메이커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바로 요시무라 컴플리트 바이크입니다. 컴플리트 바이크란 완성형 양산 차량을 가져와 자체 시설에서 프레임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낸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튜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순정 부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바이크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대를 포함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순정 부품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삼바리, 스윙암 등은 전용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의 주요 부분은 요시무라 자체 생산 분무로 교체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은 스즈키가 아닌 요시무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요시무라 컴플릿 바이크의 시초는 본네빌 소금 사막을 달린 최고속도 도전자 토네이도의 원형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관련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타나 1135R 2001년 스즈키 80주년 기념으로 생산을 중단하였던 카타나 1100을 1100여대 한정 생산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정말 스즈키는 상징적인 것을 좋아하는 꼰대의 표본 같습니다. 2001년 스즈키 80주년 기념으로 생산을 중단하였던 카타나를 1100여대 한정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기반으로 요시무라에서 엔지니어를 갈아 만든 공밀레로 탄생한 것이 1135R 모델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엄청난 경량화 작업과 순정 대비 60마력에 가깝게 출력을 끌어올린 결과 지금 출시되는 슈퍼바이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출력이지만 당시 출시하였던 R1000과 비슷한 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074cc 공랭식 엔진을 1135cc로 확대하였으며 엄청난 경량화 덕분에 당시 출시했던 R1000을 위협할 정도의 차량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일반적인 판매가 아닌 응모를 통해서만 판매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터사이클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바코온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바이크들은 판매 즉시 컬렉터 손으로 넘어가 일반인들은 보기 어려운 바이크가 되었습니다. 5대 생산 대당 3,600만원에 호가하는 가격에 판매되었지만 이후 프리미엄이 엄청 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운행하고 있는 영상은 몇 개 없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창고에서 고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족한 내용으로 아쉬운 대로 모 레이싱팀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차대를 바탕으로 05년식 R1000 엔진으로 베이스로 제작된 GSX-1000R 카타나를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기노 카타나가 頑張る時やってきました。こちらの刀はですね、今このテントを大きく見るとね、チーム加賀山、加賀山幸雄選手がですね、普段は JSBとか世界スーパーバイク選手権とかに出ている加賀山選手がテイストオブツクマに初参戦、そして持ち込んできたマシンがこの鈴木の刀。この、マシンの詳細はちょっと後で送りしますが、 ちょっと見ると、これは結構すごい。ぜひ見てください。ちょっとね、どんな仕様で来てるのかっていうのは、これまあ、ハーキュリーズなんで、もうほとんどオープンレギュレーション。そうですね。ただ、鉄パイプフレームだけやってほしいなと思ったら、ちゃんと鉄パイプフレーム組んできましたよね。これどこで作ってるんですか？これはうちのチーム加賀山といってレースやってるチームを持ってるんですけど、そこでうちのメカニックが、設計もしてくれて、
ちのメカニック、まあ、野口というスタッフが、はい、あのもう溶接やら全部手作りで作ってくれて、溶接やら全部、はい、あのえ今このやってるメカニックさんは、はい、今あの今回スタッフで来てくれてるこのメンバーが一個一個溶接して、はい、なので、ベースを説明すると、はい、ちゃんと刀のフレームなんです。おこのヘッドパイプにはちゃんと刀のナンバーも、フレームナンバーも残ってます。マジっすか、すごいですね。だけどやっぱりその、大排気量のエンジン積んでやりたいなってことだったんで、はい、改造しないと、ダメなんで、はい、この辺まではほぼ刀のレイアウトです、はいはい、だけどやっぱ合成足りないんで、パイプの太さを変えて、はい、ヘッドパイプはちゃんとフレーム番号も残して、はいはい、車検も取りたいなぐらいね、このナンバーはちゃんとあるんですよ。いいな、これ車検取りたいな、はい、この刀のレイアウトでやれる範囲の今風のバイクだから JZXR に近いジオメトリー作ってって、うん、お願いしたんだけど、やらないというね、これがさできるわけないんですよ。いや、なるほど、どこができない。やっぱりまずこのエンジン積むには、はいはい、あの刀のノーマルエンジンとクランクシャフトとこの何、はい、ドライブシャフトの位置とかが全然違うから、クランク位置を合わせたいならドライブシャフト変なとこ行っちゃうし、うん、ドライブ合わせるとクランク位置がやったら高くなっちゃうし、それだ積む位置とかでどうしてもあんなバカでかい1100だっけあれ、はい、とは難しかったみたいですね。だからフレームのレイアウトだけはなるべく今風の角度になるようには彼がしてくれたんですけど、これ多分2005年ぐらい の、はいはい、あの1個前の JZXR のエンジンを積んできました、ライバルたちはみんな速いもう筑波の主たちなんで、はいはい、やっぱり空冷だとちょっと厳しいなってことだったん で僕がずっとレースで使ってた、JZXR、そこに関してはもう何十年の僕は、開発にも関わって、はい、全部、もう全部知ってるんで、自分の愛するエンジンを積みたいと、はい、で中身もフルファ、ね、ファクトリーのエンジンにしよう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絶対フレームが持たないなと思ったんで、エンジンの中身は触れるところは触って、距離も持つように、割と距離も持つように、はい、いわゆる給排気はちゃんとやってますけど、はい、エンジンの例えば中身に関してはカリカリではないですね、はい、ダウンモデル입니다。하야부사 X1 시속 300km 의장벽을깨버린하야부사요시무라에서손댄한정판이바로하야부사 X1 입니다그중2001년식부사를바탕으로요시무라에서헤드포팅압축비향상등의작업으로엔진부분은요시무라에서재제조를하여새로운시리얼넘버가부여되었습니다기존의부사와큰차이를갖는독특한외견을가지고있는데요순정으로하향등 HID 를채용하고있으며연료탱크는24리터의풀알루미늄연료탱크를채용하고있습니다연료탱크의겉모습은내구레이스에출전하는연료탱크와똑같이생겼습니다기능또한하는것인지는확인하지못했지만외견상으로는굉장한포스를자랑합니다하야부사 X1 이모델또한상당한경량화를거쳐190kg 대의무게를자랑하며최고출력또한156마력에서190마력으로대폭향상되었습니다2001년식모델을바탕으로하였기때문에그모델기준으로보았을때는굉장한향상으로보여졌습니다당시100여대한정생산2600여만원을호가하는가격에판매가되었습니다물론요시무라컴플릿바이크중에서생산대수가가장많기때문에판매가격도비교적저렴합니다대부분의생산은일본내수로판매되었으나개인에게판매한후해외로다시되팔려나갔다는이야기들이있습니다그나마많은생산대수때문인지다른요시무라컴플릿바이크에비해서는비교적순정모습에그나마가까운모습을가지고있습니다다음입니다토네이도 S1 2001년식 GSX R1000 을베이스로한바이크입니다50여대한정생산해서대당3800여만원에판매가되었던바이크이고요공통점들이있습니다요시무라에서손댄바이크들은하나같이오일팬용량을순정대비 300cc 증가한점그리고레이스전용의풀알루미늄연료탱크를장착했는부분이게
전체적인 요시무라 컴플릿 바이크의 공통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오일의 컨디션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일량이 많을수록 오일의 변질이 더뎌지기 때문에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야부사 X1까지만 해도 겉모습은 멋지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스펙은 화려하지만 디자인이 아 이게 참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을 알아보죠. M45R 이 모델은 2003년식 DRG400S를 바탕으로 한 바이크입니다.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정 약 40마력에서 50마력을 상회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으로 총 13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스펙별 가격이 상이하게 책정되었는데요. 가장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에서 총 3단계의 모델이 나뉘는데 최고 등급은 약 대당 2천여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옵션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뒤 쇼바, 프론트 쇼바도 올린즈가 들어가 있고 각종 전용 파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형 파츠가 아닌 한정 생산된 수작업에 가까운 파츠들이 전용 파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 3 제로50라 통상 제로50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04년식 R1000을 바탕으로 한 바이크입니다. 오직 5대만 한정 생산되었으며 대당 8천만원을 호가했었습니다. 뇌피셜에 의하면 2001년식부터 2004년식까지는 엔진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거의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네이도 S1에서 써먹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보다 더 하드코어하게 엔진을 마기조에 가깝게 복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펙을 보니까 토네이도 S1과는 엔진 압축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 내부도 좀 더 많이 덜덜 볶아놨다는 말이 되겠죠. 출력에서는 5마력의 향상이 있겠지만 레이스에서는 최고 출력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 특성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토네이도 S1보다는 나은 외관 디자인이지만 역시 제가 8천만원이 있었다면 외형 보고는 구매하지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차라리 요시무라 내구 전용 FRP가 이쁜게 개인 취향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제작한 전용 스윙암 전용 머플러 그리고 본격적인 레이스 사양인 만큼 타코메타도 레이스 전용에 랩타임 기능이 포함된 레이스 전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들로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요시무라에서는 더 이상 컴플릿 바이크를 내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